지난번 세계의 소리를 따라 여러 나라의 악기와 사람들의 삶을 만나봤었죠. 이번엔 마음의 소리를 따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까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며 여러 문화를 향유해 왔습니다. 이 문자들로 구성된 아름다운 책의 세계 중 한 곳, 한길책 박물관으로 떠나볼까요? 세계의 가치와 소중함과 또 그 아름다움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만든 그야말로 책 박물관입니다. 18세기, 19세기 유럽의 그림책, 또 삽화가 많이 그려진 잡지들, 또 신문들 이런 것을 소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탈리아어로 숲을 의미하는 포레스타 북카페와 북스토어, 레스토랑 등이 있는 문화복합 공간으로 볼거리가 풍부합니다. 4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박물관은 층마다 각기 다른 테마로 전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길책 박물관에는 19세기 책 문화를 선도한 두 거장의 작품들이 상설 전시전을 통해 관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성경, 돈키호테, 아라비안 나이트 등의 삽화를 기고하면서 명성을 떨친 19세기의 전설적인 삽화 작가 귀스타브 도레. 문학을 그림으로 재현하는 일에 재능과 삶을 바친 그는 단테의 신곡의 삽화를 그림으로써 단테의 언어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미지로 만들어냈습니다. 귀스타브 도레가 프랑스에서 활약하던 당시 영국엔 윌리엄 모리스가 활약하고 있었는데요. 윌리엄 모리스는 영국의 시인이자 대표적인 토탈 아티스트로 그의 작품은 북 디자인 역사상 탁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절대 모방하지 않고 책의 장식 디자인이나 활자까지 독창적으로 고안해냈다고 하는데요. 실내 인테리어와 가구 디자인까지 가능한 만능 엔터테이너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시대와 지역별로 구분해놓은 아라비안 나이트 판본들, 손으로 직접 그려넣은 섬세한 붓터치의 삽화들을 보고 있으면 어느덧 책 박물관이 아닌 미술관에 와 있는 느낌마저 듭니다. 앞서 만나본 두 인물 외에도 더 많은 작가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답니다. 책이 있어 아름다운 이곳에서 짙은 책향을 맡으며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 보는 건 어떨까요?